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드디어 올 것이 왔어. 리얼 치즈라면 한번 먹어볼 건데요. 난이를 대비해서 국물용으로 진단을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. 뭐 진짜 치즈 매니아들은 딱 좋아할 것 같이 생겼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네. 뜯어 놨는데 뭐 빌라벤이야 뭐 우리가 뭐 알다시피 그런 디자인이고. 자, 분말 소스가 있고요. 그리고 치즈 소스, 이거는 끝나고 넣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면하고 건더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건더기만 보면 약간 라면 비슷한데 이 분말 소스를 넣고 그 끓인물 마실 경우는 그냥 4분,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활용을 하면 그 2분 동안 그 조리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. 아니 이게 스프를 넣는데 이거 냄새 맡아보면요, 이게 그 막 치즈향 냄새가 납니다. 국물용 스프인데 일단 물 넣고 한번 넣어볼게요. 네, 전자레인지에 다 데폈는데요. 이 국물 색깔을 보니까 일단은 그 치즈 소스를 넣기 전에 한번 맛을 볼게요. 아, 뜨거. 뭐 면은 쫄깃쫄깃해졌고 뭐 국물 한번 맛을 볼게요. 보세요. 이게 국물, 이제 국물 맛만 보면 딱히 뭔가 큰 느낌은 없어. 아직까지. 보세요. 한번 그 건더기가 좀 국물이 묻어있으니까 한번 보세요. 아니 이거 치즈를 넣어봤는데 지금 그 이 치즈가 약간 그 우리 슬라이스 치즈 먹을 때 약간 그 맛이 나요. 자, 이제 이거 한번 섞어볼게요. 섞으면 국물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. 어, 치즈 냄새 확 올라온다. 자, 이제 한번 맛을 볼게요. 면이 되게 쫄깃해. 뭐,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이해를 위해 전자레인지에 컵라면 데피면 면이 쫄깃해. 아, 그렇군요. 국물 맛이 이제 국물 맛은 뭔가 되게 그 짭짤한 국물 맛, 짭짤한 국물 같아요. 근데 우리가 본연의 그 얼큰한 라면 국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좀 의외로 적응 안 될 수도 있어요. 저는 이제 가끔 치즈라면 끓일 때 그냥 끓인 라면에다가 그냥 그 국물에다가 치즈 한 장 얹어서 먹는 케이스였는데 이거는요 그 라면 좀 짭짤하지 않고 오히려 얼큰한 맛이 없어요. 일단 좀 더 먹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네, 지금 한 중간쯤 먹어보고 이제 좀 느낌이 오자면요, 이거를 일단 먹어보면요, 되게 뭔가 짭짤한 소스 그 넣은 면에다가 그 먹은 그런 느낌이고, 보통 치즈라면들 좀 짭짤하잖아. 근데
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 그 분식집에서 먹는 치즈라면은 그 조금 얼큰한 라면에다가는 치즈를 얹잖아요. 그거하고 약간 좀 느낌이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마늘을 대비해서 지금 진라면 먹고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번갈아서 마시니까 번갈아 마시니까 글쎄요 뭔가 중화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중화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진짜 치즈매니아 분들은 한번은 뭐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. 치즈매니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. 근데 라면매니아들은 조금 쏘쏘? 그건 입맛 개인 차이일 것 같아요. 진짜 얼큰한 라면 그 본연의 얼큰한 국물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아니오시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일단 뭐 저는 제 돈 주고 샀으니까 남은 거 다 먹을게요. 네. 뭐 일단 클리어 했어요. 둘 다 클리어 했고. 오, 이거 리얼 치즈 라면에 여기에 막, 여기는 안 보이는데, 여기는 마카로니까지 있어요. 여기 마카로니까지 있고, 건더기 뭐 꺼내 먹는 그런 재미는 있어요. 그리고 몰라, 치즈미니아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, 지금 모르겠어요. 저도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, 몰라, 이게 이상하게 뭔가 맛에 중독되는 맛이었어. 그래가지고 저도 결국은 뭐 다 비웠거든요. 다 원샷했거든. 근데, 진짜 얼큰한 맛의 라면을 좋아하는 기존의 라면 매니아들은 조금 쏘쏘일 것 같아서 뭐 만일에 대비해서 뭐 이렇게 저처럼 뭐 진라면 국물 뭐 이런 얼큰한 라면 국물들을 좀 같이 드셔서 드셨으면 뭐 아마 그러면 조금은 한 번은 먹어보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저는 이거 리얼 치즈라면 다음에 또 먹으라고 하면 먹어볼 것 같아요. 다음번에는 한번 봉지로 구해봐가지고 이제 봉지 라면에다가 진짜 치즈를 던져볼까. 진짜 막 슬라이스 치즈를 던지든지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 뭐 오븐에 따 넣어서 그라탕을 하든지 뭐 그렇게 뭐 먹어볼 생각은 있어요. 자, 그러면 오늘의 뭐 음식점 그 음식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다음 컨텐츠에서 봐요. 안녕. 외마리고요.